됐네. 안녕하세요, 워너벨 다니엘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와이파이도 제대로 연결했기 때문에 아마 끊긴 일이 없을 거예요. 정말로요. 음성으로 해놓고 일단 노트북으로 제가 모니터링 해야겠어요. Hello, hi there. 이 채팅도 실시간으로 볼수 있어요, 이번에는. 네. 근데 잠깐만, 필터가 없네? 어떡해. 됐다. 방금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보신 겁니다. 네. 싱가포르에 도착했어요. 네, 호텔 방이에요, 지금. 안녕. 잠깐만, 내가 준비한 게 있어. 곤방와, 니하오, 사와디캅, 크랍. 사와디 크랍이네. 죄송해요. 신짜오. 마간당 하포포. 맞겠지? 할로. 굿앤 탁. 이 발음을 부터 모르겠다. 죄송해요. 네. 전 세계 다 인사말을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브이라이브는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방송이다 보니까, 잠깐만요. 다른 걸 찾아봐야겠다. 혹시 인터넷이 좋아요? 이탈리아, 부오나세라? 맞겠지? 네. 그리고 한국어로 안녕. Good afternoon. 예. 깜짝 놀라셨죠? 뭔가 계속 뜬금없게 하고 있잖아요, 브이라이브를. 네, 지금 싱가포르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메이크업이 없는 상태라 안경을 썼죠. 야, 안경 빼면 눈이 완전 작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워너빌들과 좀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네, 여기는 오후 6시, 잠깐만요, 이거 아니다. 5시 24분이요. 오후 5시 24분. 일본어로 아까 곤방와. How's your day? 조금 피곤했어요, 오늘은. A little bit tired. 왜냐면 이게 저희가 좀 아침에 비행기로 가가지고 아침에 공항으로 가가지고 비행기를 못탈 뻔했어요. 조금 그 일본의 퇴근 시간, 아니 출근 시간, 출근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출근 시간에 저희가 같이 가고 있었어가지고 못탈 뻔했지만 하지만 잘 타고 왔습니다. Spanish. 잠깐만요. Spain. Buenas tardes. 맞겠지? Buenas tardes. 잠깐만요. 채팅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제가 죄송합니다. 모니터링 한다고 그랬고 모니터링 안 하고 있었어. 다니엘, 배안 고파? 오늘은 도착하자마자 제가 룸서비스로 스테이크를 시켜 먹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Love from Taiwan. 타이완이면 중국말이죠, 중국말. 와이니. 한국 음식 안 그립냐고요?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세계가 좋아졌는지, 아니 세계가 좋아진 게 아니라 그 어떻게 표현해야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좀 그러니까 인스턴트적인 게 많은데 한국에서는 감자탕 말고는 웬만한 건다 있는 것 같아요, 해외도. 근데 한국 맛이 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좋아요. 그래도 김치는 한국 그 만의 김치가 있죠.
다른 중국어도 말해달라고요?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빨리 검색할게. 중국말로 중국어 의사. 아, 기초 중국어를. 근데 중국어가 그 성, 삼성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잘 할진 모르겠지만 안 나오네. 니하오 짜이첸 시에시에. 이건 다 나도 아는 거잖아. 시에시에 니하오. 타자 소리요? 타자 좀 빨라요. 저 타자 3,400 나와요. 기말고사 반에서 1등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공부로는 1등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 저한테 실망하지 않으시겠죠? 타자 몇, 3,400? 3,400 거의? 라식 한 거요? 라식이. 저는 되게 아팠어요. 그 의사 선생님도 그랬어요. 내가 라식 수술을 정말 많은 분들을 해드렸는데, 근데 아파하는 건 나밖에 못 봤다고. 눈이 예민한가 봐요. 더위 건강 조심. 오늘도 건강 조심하셔야죠. Are you in Singapore now? Yeah, I'm in Singapore. Singapore hotel. Singapore water. And Singapore room service. Chocolate milkshake. 하이, I'm what about Vietnam? 어! 베트남 아까 뭐였지? 신짜오 맞겠지? 사실 다낭에서 베트남어를 안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나라를 다녀오면 그래도 한 2, 3일 정도는 그 나라 말이 약간 기억이 나는데, 아제 손이, 아 안경하러 왔고. 이거 알이 없어요. 이거 삐뚤어지지 이렇게. 손이 이게, 암튼 그냥 원래 비보이라면, 아 진짜로 모든 비보이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원래 비보이라면 좀 사람이 몸으로 원심력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저 더군다나 저는 비보이를 매일매일 연습하는 몸이 아니라 하면 가끔씩 까져요. 까지긴 하는데, 이게 왜 고정이 났냐면 제가 손에 땀이 많이 나요, 진짜로. 손에 좀 땀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놔야 그 재생밴드가 안 벗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곧 나와요. 그러니까 채팅 로딩이 안 되지. 시험 잘 보시길 바래요. 아, 그리고 맞다,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도착하자마자 거의 바로 브이라이브 하고 싶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시험 중인 워너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항상 그 거의 공연이 끝나거나 아니면 뭔가 리허설이 끝나고 막 그럴 때쯤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항상 새벽인데 그때 워너블들이 앉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시험이 먼저지, 일단.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시작해봤습니다. 시험 마무리 잘하고, 잘 하시라고. 콜롬비아에서요? 콜롬비아. 콜롬비아 말은 모르겠지만. 콜롬비아, 워너블. Hello. 다니엘스 퍼퓸. 바디워시. Say hi to Indonesia. 잠깐만요. 인도네시아. 슬라마시앙. 슬라마시앙.
독서실에서 브이라이브를 왜 봐요? 독서실에서 왜 봐요? 그럼 안 돼. 공부해야지. 공부하셔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저 학교를 이렇게 좀 이랬었잖아요, 학교를. 근데 공부를 좀 못한 게 약간 조금 아쉬워요, 지금 와서는. 뭔가 그래도 내 나름 딴에서 되게 많은 걸 찾아보고 많은 걸 배워보려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좀 전문적으로 전문가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배우다 보니까 되게 지식이 약간 깊은 게 아니라 약간 얇고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분야에 좀 최고봉 되시는 분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옷에 대해서도 좀 되게 오랜 얘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생겨도 이게 제가 아는 게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걸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하는 걸 이제 좀 많이 해놔주시면 나중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독서실이면 제 방이 있잖아요, 브이라이브는. 그러니까 제 방을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Can you speak Filipino? 오! 필리핀. 마간당 핫본포. 하하. 맞겠죠? I'm sorry, I'm not sure, but this is the. 스웨덴 말로 있네. 핑크 머리 또할 생각이. 핑크 머리요? 핑크 머리가. 핑크 머리는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긴 한데. 근데 그 과정이 아파요. 탈색을 하는 게. 왜냐면 제가 순 한국인이다 보니까 원래 제 머리가 되게 흑색이에요. 그냥 흑색이라서 그 탈색을 하는 과정이 되게 매우 고통스러워요. 아, 어제 성우 형이랑 그 동영상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거는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그 혹시 바인이라고 아시나, 바인? 한국에는 6초 동영상이라고 되게 유행했는데, 한 3년 전? 4년 전부터. 근데 바인이라는 그 약간 소셜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막 되게 유명한 바이너들이 되게 재밌는 동영상을 막 짧은 시간 안에 막 한단 말이에요. 막 예를 들어 막 내가 막 이렇게 펀치를 팍 날렸는데 그럼 옆에서 이렇게 우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을 막 해요. 되게 재밌는 것들을.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성우이랑 워너블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뭔가 그런 웃긴 것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웃기진 않더라도 뭔가 해외 투어 기간 안에 뭔가 되게 멤버가 직접 만드는 이렇게 비하인드에도 되게 매력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우 형이랑 저랑 다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면 지성 형이 음악 트는 게 타이밍에 나와가지고 재밌게 논 다음에 놀기 전에 동영상 찍어놓자. 아, 오늘 컨디션이 별로다. 해놓고 논, 그, 진짜 신나게 노는 거 보면 되게 웃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찍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투리 한번 써요. 여기는 별로 춥진, 아, 사투리, 잠깐만, 사투리. 여기 별로 안 춥다. 한국이랑 날씨 비슷할 걸 아마. 또 찍어 달라고요? 아, 당연하죠. The face. 눈빛이 나와서 못 봤어. Peach라고 봤는데. Zak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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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karta. Hello, Zakarta. 필리핀, 아, 또 빨리 지났어. 아무튼 필리핀 워너블 라비아 룸메는 보이시나요?
룸에 있는데 지금. 얘가 제 룸메예요. 아이고. 그래도 저첫 번째 VM 할 때보단 되게 좀 프리하지 않았나요? 좀 말하는 게. 오늘의 TMI요. Today's my too much information is. 넌 메이크업 페이스? 죄송해요. 오늘은 딱히 TMI라고 할게 그냥 일상생활이랑 똑같았어요. 오늘은 뭔가 변수가 없었어. 재밌는 일이 없었어요. 향수는요. My perfume is 따다 캔들이에요. 사실 딴게 있는데 바디워시라고 네. 잘 씻었습니다. 열심히 씻어요 저. 이게 민낯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이게 필터예요 지금. 아 봐봐요. 내 필터 잠깐 빼볼게요. 아 이게 뭐야? 가지려고 하는 방송이 아니잖니? 잘 보여야지. 그치, 잘 보여야지. 곧 야자해요. 진짜 이상하게 보실 수 있지만 저 야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제가 예고를 다녔다 보니까 이게 야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야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무튼 야자하시는 모습을 피곤하실 테지만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네. Are you sleeping alone? Yeah, I'm sleeping alone. 베트남어로 인사. 신짜오. 이러다가 진짜 있겠어, 이거. 한국 가서도 말을 많이 해. 신짜오. 신짜오. 근데 신짜오라는 게 외우기 왜 쉬웠냐면, 방금. 그 제가 하는 게임, 예전에 했던 게임 중에 요즘은 안 하지만 그 게임에 신짜오라는 이름의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빨리 외웠죠. 요즘 자주 듣는 노래요. 아, 내가 준비를 제대로 해놨지. 지금 컴퓨터까지 연결하고 지금 자주 듣는 노래라. 잠시만요. 내 플레이리스트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이불 박해요? 오늘 해? 오늘 한다고? 아 그렇구나. 이불 박 재밌어 좀. 요즘 자주 듣는 노래는? 전부 다 약간 유튜브 리믹스들인데 그냥 리믹스들? 저 그것도 좋아요. 성훈이 형 퍼포먼스 한거그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그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잠깐만요. 내가 비디오 다운받은 어플이 유튜브로 틀어줄게요. 한번 들어봐요. 다니엘의 노래 취향. 이게 그 외국 안무가분 중에 제가 좋아하시는 안무가분이 짠 노래예요. 그걸 이제 리믹스를 하셔가지고 Closer 아시죠? Chainsmokers의 Closer. Do you know Chainsmokers? Closer? 그 노래의 리믹스. 잠깐 인터넷이 왜 이래? 안돼 안돼. 잠깐만요. 소리가 너무 이상했다.
응답을 할수 없대. 왜 응답을 못해? 지금 와이파이 세 개나 뜨는데 날개가. 귀여운 윙크요? 제가 귀엽지 않아서 귀여운 윙크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됐다. 아, 들어봐요. 제 노래 취향이에요. 엠카의 원원이 나와요? 야, 그 대만 엠카 타이페이 타이페이 엠 카운트다운 많은 시청 바랍니다. 흑발로 염색해도 막간다 이쁜 말이야. 흑발로 염색하면 뭐라 해야 되지? 더 부어 보여요. 제가 근데 얼굴이 진짜 좀 자주 붓는 얼굴이거든요. 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가? 근데 아 진짜 어머니 닮아서 그런가 봐요. 제 질문 코너요. 내가 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질문하는 코너라고. 오케이. 좋아요. 어디 한번 해보죠. 워너블은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저녁 먹었어요. Please, 로니 앤 피터 스토리 기다려봐. 진짜 귀여운 거 보여줄게 내가. 어머니가 어제 카톡으로 보내주신 게 있는데 보여줄게. 눈이랑 피터랑 똑같이 누워 있어. 근데 너무 귀여워 그게. 귀엽죠? 좀더 있어. 아 이거 안 보이나 이거? 안 보여요? 루니랑 피터? 이 루니? 이 피터? 루니 진짜 루니가 옛날엔 좀 못생긴 고양이였는데 그래서 더 귀여운 거 알죠? 근데 요즘 이뻐져가지고 약간 배신감 들어. 요즘 좀 이뻐졌어요.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나 봐. 피터는 원래 이뻤어요. 피터는 진짜 원래 미묘로 유명했어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공카 댓글 다른 기준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없어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약간 길 가다가 되게 멋있는 광고들이 많이 있는 거리예요. 예를 들어 타임스퀘어나 아니면 시내 그런 광고 중에서 그냥 유독 그날따라 보이는 광고가 한게 있기 마련이잖아요. 뭔가 내가 필요하다는 걸 광고하는 그 광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나온 광고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그냥 그때그때 그때 보는 거예요. 그냥 보고 들어가서 재밌으면 나도 좀 껴봐야지 하고 댓글 달고 그냥 그래요. Hi from India. Hello. 폰 배경화면요? 그때랑 똑같은데 지금 바꿨어요. 루니긴 루니예요. 젤리 루니. 짠, 이 사진으로 해놨죠. 귀엽지?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진짜. 안경 한 번만 벗어달라고요? 안 돼요. 오늘 이번 컨셉이라서 오늘. 뭔가 그방 이름도 도착했단 얘기잖아요. 괜히 비즈니스맨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뭐, 비행기 셋이 예약했습니다, 뭐 이런 거. 애착 가는 게 있냐고요? 애착 이념 뭐 이런 것처럼 저는 거의 다 액세서리인 것 같아요. 액세서리가 제일 뭔가 애착이 많이 가고, 또 제가 액세서리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자신을 좋아하지. 근데 제 자신에서도 내 얼굴이 취향은 아니에요. 내 이 얼굴이 내 취향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귀걸이 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약간 꾸밀 수 있다는 게. 안경도 저 초등학교 때막 안경 쓰고 막 그랬잖아요. 약간 살쪄가지고. 근데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액세서리가 되게 매력 있는 애착 가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넌내 취향이라고? 너도 내 취향이야. 필터 한번 빼달라고요? 안 돼요. 필터 빼면 안 돼. 왜 자꾸 그래? 왜 그래? 왜 나한테 왜 그래요? 오늘 선생님 같아요. 선생님 갑자기 생각났다. 자, 싱가포르 왔으니까 싱가포르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싱가포르 공화국 말레이어로 Republic Singapura in English Republic of Singapore 중국어 Chinese 싱가포르 공화국 맞겠지? 타밀어 싱가포르 쿠리아라수 줄여서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의 끝에 위치한 섬나라이자 항구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이다. 저도 항구 출신이죠. 영도. 북쪽의 조호르 해협과 남쪽의 싱가포르 해협을 두고 각각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약간 분리되어 있다. 그렇다고 합네요. 아, 갑자기 선생님이랄까, 막 문제 내고 그려보고 싶다. 법률 이런 거는 좀 어려우니까, 저는. 경제도 어렵고. 교통 재밌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국제 교통 허브로 많은 항공 및 해운 노선이 이곳을 지나간다. 차량은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좌측 통행을 한다. 좌측 통행이면 일본이랑도 똑같네요. 일본도 이쪽에 돼 있지 않나? 홍콩처럼 땅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어우 이건 좀 세금 얘기라서 네. 아무튼 대한민국이나 일본과는 항공기로 연결되어 있다.
언어, 공용어로 말레이어, English, Chinese, Tamil 어가 있으나 사실상 영어가 유일한 공용어 역할을 한다. 말레이시아와 긴 역사 때문에 말레이어는 국민어로 지정되어 있다. 그렇군요. 오! 사투리도 있대. 영어가 많이 쓰이긴 하지만 아 이거 까버렸다. 아 이따. 영어가 많이 쓰이긴 하지만 싱글리시라는 일종의 싱가포르인이 구사하는 사투리가 있기도 하다. 오 그러면 막 싱가포르 사람들 와. 어밥 먹나? 이러나? 되게 갑자기 뭔가 편해졌는데요 마음이.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음식, 아 맞다, 내가 갑자기 브이라이브를 하게 된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되게 유명한 음식이 칠리 크랩이에요. And black pepper crab, the famous food in Singapore. 근데 I had allergy.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얼른 룸서비스하고 오늘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죠. 그리고 맞다, 싱가포르만의 특별한 되게 특이한 법률이 있다면 No chewing gum. 검이 안 돼요. 왜냐면 싱가포르가 보면 되게 길거리가 진짜 깨끗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네일라인드 2도 있냐고요? 네일라인드는 솔직히 뭐 내가 만들고 싶을 때 만들어야지. 아, 네, 생각 중이에요. 아이디어를 중국, 아 갑각류가 아닌 음식이 없네. 블랙 소스 프론 대하 요리예요. 삼발 머슬, 삼발 소스를 얹어 쪄낸 홍합 요리. 또 갑각류죠. 튀긴 오징어, 튀긴 오징어는 아까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주로 맥주 안주로 즐겨 먹는다. 하이드 엑스트라 콜드. 그렇다고 합니다. 아 싱가포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봤네요. 여러분 오늘 수업 재밌으셨나요? 반장 인사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또 재밌네요. 참모델이라고요. 고마워요. 이것도 그거예요. 제가 옷을 너무 함부로 뒤집어 놨긴 하지만 짜잔. 짜잔. 반말로예요. 반말로 할까? 이번에는 안 부끄럽다고. 귀도 안 빨갛다고. 맞지? 귀안 빨개? 대구 사투리가 부산이랑 비슷하지 않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저는 항상 무대를 하고 생각해보면 무대를 내려온 순간부터 행복해요. 무대 위에서는 솔직히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근데 무대에서 내려오고 다시 무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24시간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저한테는. 24 hours every day. I'm happy.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요. 햄버거는 내가 왜또 말을 안 해? 햄버거는 안 먹은 지좀 오래됐어요. 스테이크를 좀 많이 먹다 보니까. 루니피터 옷 입힌 사진 있냐고요? 없네요. 어머니는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다음에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나 반말하기로 했지.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볼게. 뱀활동이 무슨 뜻이냐고요? 아니, 이게 그냥 되게 귀여운 별명이에요. 그냥 워너 트래블 할때 저희가 그 4륜 오프로드 바이크를 탈때 진영이가 잠깐 내렸는데 그말 있는 목장 쪽에서 말똥을 밟은 거예요. 진영이가. 그래가지고 진영이 말똥 밟았어. 아 배말똥 배말똥 이러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별명 중에 한 개죠.
별명이라도 부르기도 애매하다. 그냥 귀여웠어요, 되게 진영이가. 진짜 당황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그게 너무 귀여웠어. Can you be mine? Of course. 귀엽지? 내 별명은 뭐가 좋냐고? 내 별명? 솔직히 난내 별명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담아내기? 아, 반말 못하겠다. 아, 담아내기를 내가 왜 좋아하냐면, 나는 아 자꾸 이래. 난 담아내기를 왜 좋아하냐면요, 양파란 뜻이라면서. 양파 생각났어. 왜 그게 담아내기가 내가 알게 됐는지도 켄타 형이 알려준 건데, 담아내기란 단어 자체가 귀엽잖아요, 되게.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슈렉이 자기를 얘기할 때난 양파 같은 사람이라고, 괴물이라고 막막 까도 막 까도 까도 나온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결국 까도 까도 뭐가 나올 게 많다는 건 되게 매력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담아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는 구운 양파 되게 좋아해요. 구운 양파를 정말 좋아해요. 숙소설이요? 숙소설. 숙소설은 한번 제가 아니다, 너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너무 투머치인 것 같아. 잠깐만요. 적당한 선에서 내가 한번 숙소서를 한번 얘기할 걸. 뭐가 있을까, 숙소? 솔직히 저희가 벌레도 안 나와서 이제 숙소에. 숙소를 안 들어간 지 오래됐구나. 한국에서도 그때 거의 바로 나왔으니까.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미안해. 내 기억력이 조금. 그냥 숙소 가서 솔직히 자는 거밖에 안 하죠, 뭐. 아, 맞아요. 숙소에서도 멤버들은 미모포텐 터질 듯. 조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면 제일 재밌는 얘기 아닌가요? 조명을 킨 거냐고요? 네, 이거 조명 킨 거예요, 이거. 와, 이러니까 되게 물컹하는 사람 같아. 뉴 브로 젤리? No! No! Never. Never. 나 끓었어, 진짜 젤리. 조금 가끔 먹긴 하지만 그래도 끓었어요. 미안해요, 성질 내서. 괜히 찔려가지고. 마피아 VF이요, 마피아. 마피아 VF은 제가 이게 여러 명의 의견을 모아야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부탁받는 게 있어. 중국어로 힘이 되는 말 해달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방금. 기껏 해봤자 뭐 글자 따라한 거밖에 안 되지만. 로딩이 안 돼. 싱쿨라 수고했어요 라는 말이네요. 일성 삼성 경성으로 된다고? 삼성이 뭐였지? 이건가? 싱쿨래? 이건가? 헤. 오늘도 수고했어요. 다른 멤버분들은 이제 칠리크랩 먹으러 갔고, 저랑 진영이만 이제 갑각류 알러지가 있잖아요. 아, 진영이는 갑각류까지는 아니고 새우 알러지가 있고, 진영이 지금 방 안에 있을 거예요, 아마. 게임할 수도 있고. Maybe. Maybe. Oh, maybe not.
내 어깨의 비결이라. 놀라요, 제가? 나만큼 되는 사람 많이 봤는데, 나 아닌데. 타다. 제가 팔이 얇은 게 약간 콤플렉스였어가지고. 얼굴 좀 되게. 제가 한번 이번에 원더블한테 한번 던져 볼게요. 내가 당황할 만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내가 그럼 읽고 바로 답, 어렵지만 대답해 볼게. 어때? 콜? 난 한국 가서 너를 만날 거야. 윙키 루이스 바르가스. Alright. 아무튼 팔또 걷어주는 뭐야?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야? 뒤돌아봐, 내가 했어. 무서운데 이거는?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위? 귀? 귀가 진짜 특급이래. 잘생긴 게. 특급으로 잘생겼대. 내가 얼굴은 모르겠는데 내 귀는 진짜 맨날 자랑했어 친구들한테. 귀는 진짜 잘생기지 않냐고. 맞지 맞지. 오빠라고 해가지고 내가 반말 한번 해봤어요. 미안해요. 좋아하는 벌레 있냐고요? 장구벌레? 내가 엄마한테 제일 잘못한 일. 우리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잘못한 일. 초등학교 때 학원 안 가고 PC방 가 있다가 잡힌 거. 근데 그때 내가 도리려 되려 엄마한테 화를 냈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죄송하죠. 하지만 일단 어머니한테 집을 사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 정말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정말로 잘하고 있어. 또 질문 또. 좀 재밌는 거 없어요? 무대에서 응원법 잘 들려요? 네, 응원법 되게 잘 들려요. 응원법 정말 응원법 때문에 저희가 정말 힘을 많이 얻어요. 예를 들어 막 특히 인트로 때 저희가 막 LED가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뭐 아니면 뭐 산업 때 워너브라고 진짜 가깝잖아요 그때는. 근데 응원법이 정말 큰 힘이 돼요 생각보다. 뭔가 저희의 사기를 올려준다고 해야 되나? 막 진짜 솔직히 카메라 리허설할 때에는 이제 동선 위주랑 카메라 감독님들이 뭘 찍으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 그때는 워너블도 응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보통. 하실 때도 있지만. 근데 그럴 때뭐 보통 예를 들어 막춤막 따따따 이렇게 해서 딱 치면 그러면 약간 응원법을 들으면 따따따 이렇게 돼요 막. 힘이 나가지고. 아이 자꾸 멤버 중에 다니엘 취향인 얼굴은 저 되게 진영이 얼굴 좋아요. 진영이 얼굴 진짜 잘생긴 것 같아. 민현이 형도 진짜 잘생긴 것 같아. work hard? Yeah, work hard. 공카 알림 켜나요? 공카 그럴리고 알림 켜놓지는 않아요. 왜냐면 좀 알림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한번 켜봤었는데. 슬로건 글씨가요, 솔직히 다 이뻐요. 저희가 슬로건도 이제 그 워너블의 하나의 작품 중한 개인데. Doesn't matter. 뭐든 진짜로 뭐든 워너블 is 뭔들. 고양이가 된다면 어떤 색 고양이가 되고 싶어요? 아 정말 행복한 질문이네요. 저는 그냥 되고 싶은 고양이 종이 있어요. 태어나고 싶은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은 나라도 있고. 전 20대에서
아비니시안 아니면 아비시니안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그 고양이가 헤엄을 칠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근데 고양이가 물에서 헤엄 잘 치고 이런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사복 패션 코디는 누가 하나요? 전부 다 접니다. 전부 다 제가 합니다. 모든 뭐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전부 다 제가 해요. 전부 다 제가 합니다. 고양이 물 싫어하는데 맞죠? 신기하죠? 되게 저도 한국 고양이들은 물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가끔 좋아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Can you talk happy birthday with me? Happy birthday with me.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진은 옛날에 여행을 갔을 때 가족끼리 찍은 사진이 있어요. 가족 사진이. 그게 이제 할머니 집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모 집에 있을 건데 그게 되게 좋아요. 그때는 서울에 살 때였으니까. 보여 안무 보고 딱 드는 생각은 뭐야 이게? 부끄러워 이랬어요. 가장 기억나는 팬이요. 모든 팬들이 모든 순간에 다 기억이 나죠. 지금도 보면 이렇게 워너블들이랑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순간이 기억에 잘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맨발이에요. 강아지 좋아해요? 네, 이제 좋아졌어요. 진짜 좋아졌어요, 이제. 크면 클수록 좋아요. 안기고 싶어, 내가. 몇개 국어 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 0개 국어예요. 한국어도 틀릴 때가 많아. 내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토익 950점 받았다고요? 와. 이건 진짜 외계인이다, 외계인. 아무튼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와, 멋있다. 나도 너무 잘하고 싶다. 루니가 좋아, 피터가 좋아. 난둘다 좋아. 진짜 둘다 좋아요. 가를 수가 없어, 이거는. 내 가족들이야. 원어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전 보여 제일 좋아요. 보여. 스윙 재즈 그런 거 되게 매력 있던 것 같아요. 기나긴 하루가 지나가고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올 때 이게 뭔가 연습 끝나고 나 혼자 집 들어가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게임에서 알림이 왔네. 캥거루. 아니, 그 질문을 자꾸 이상한 걸 주시면 어떡해요? 진짜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 안 돼요. 안 돼. 성훈이 형한테 장난 많이 치는데 귀엽죠? 네, 진짜 귀엽죠. 성훈이 형 완전 사랑이죠, 사랑. 성훈이 형은 진짜 완전 사랑이에요. 뒤에 바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그래요, 무섭게. 무서워, 그런 거 무서워요, 진짜. 그때 그리고 처음 브이라이브를 했을 때한 시간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49분이에요. 대박. 밖에 안 나가세요? 자, 여기서 질문. 제가 왜 이불 밖은 위험해? 출연자일까요? 제가 되게 액티비티적인 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막상 집을 정말 좋아해요. 호텔이 제일 좋아. 편해.
왜 자신이 안 귀엽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랑 고양이 두 마리랑 워너블이 제일 귀여워요, 저한테는. 저는 하하. 재밌다 그래도 이렇게 오래 얘기하니까 뭔가 저 진짜 지금 뭔가 영상 통화하는 것 같아요. 영상 통화. 좋아하는 애니. 애니는 진짜 다 좋아하는데 말하면 근데 진짜 다 좋아요. 여러분이 상상한 거 이상을 많이 봤어요. 진짜로. 뭐 예를 들어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막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보는 거니까 5만 거를 다 봤던 것 같아요, 정말로. 5만 가지를. 지금 최근에도 나온 것도 거의 다 보고 있고.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네. 카우보이 비밥, 리제로, 하이큐도 봤죠. 리제로는 뭐지? 리제로? 나중에 볼게요. 월드컵 봤어요? 월드컵 봤죠. 그때는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선수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라스 나와서 재밌는 얘기 많이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난은 완전 좋아하죠, 코난. 솔직히 전 애니메이션 코난에서 옷 입는 양식을 되게 좋아해요. 옷 입는 양식? 옷 입는 복식을 되게 좋아해요. 베트남 고양이가 좋아요? 베트남 고양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베트남 가면 한번 고양이를 찾아볼게요, 제가. 네버 렛 미 고 브로. 아이 윌 렛 유. 밥 먹었어요. 고양이 똥으로 만든 커피, 사양 커피 먹어봤죠? 그 되게 진하고 맛있어요. 스펀지 밥을 해달라고요? 사랑해요. 누구세요?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잠깐만. 너무 빨리 올라가. 제일 힘이 들 때는 언제냐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제일 힘이 들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예요. 맞죠, 워너블?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나만 그러면 안 되는데. 와, 한 시간 다 돼간다. 뭔가 뿌듯해. 되게 뿌듯해, 뭔가. 감사해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봐주고 계셔가지고. 규슈에서도 라이브 해주세요. 한번. 아, 잠깐만. 전 이거 예고하지 않는 라이브가 우리 워너원의 그거잖아요. 특징이잖아요. 스페인어로 뭔가를 말해주세요. 스페인 말은 뭐하지? Hola, señorita 막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스페인어. 아니, 워너브라고 이렇게 자꾸 브이라이브 하는데 재밌어요. 공부하는 기분이야, 뭔가 브이라이브 하면서. 뭐하지? Hola, hola, encantado de conocerle.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Hola, encantado de conocerle. 오, 왜 이렇게 빨라? Hola, encantado de conocerle. 만나서 반가워요. 약속시켰어요. 스트레스 해소법. 저는 게임을 하고 반신욕을 하고
음악을 듣고 무대에서 춤을 빵빵 추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평소 스케줄 없을 때 하는 취미생활이요. 취미생활. 뭐 보드는 다 아실 거니까요. 보드 좋아요. 세계여행해 볼 생각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80일간의 세계일주예요. 꼭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보여할 때왜 초커 뜯었나요? 당황스럽네. 어떡하죠? 저 그냥 뚫었어요. 그냥 했는데 이렇게 진짜로 빠 이렇게 하는데 원래 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 근데 나도 왜 뜯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뜯었나 싶기도 하고 뭔가 왜 뜯었지? 이런. 질문이 되게 어려운 게 많네요. 제일 기억 남던 책이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맞나? 읽은 지 하도 오래돼서 맞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전그 단테의 신곡을 되게 좋아해요. 제 최애 작품입니다. 재밌어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새로운 작품이죠. 댓글 창이 새로 고침이 됐다. 어머니께서 늘 다니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나 조언이 있나요? 너 하고 싶은 것다 해. 그 대신 후회하지 마. 네가 선택한 거니까. 라고 하셨어요. 모나고에서 패트릭이라고요? 아, 그때 옷이 핑크색이었잖아요, 제가. 근데 그 스펀지밥에 뚱이가 원래 패트릭 스타예요, 이름이. 패트릭 스타!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아, 핑크색. 패트릭. 그래서 패트릭으로 지었습니다. 초콜릿? 초콜릿을 딱히 막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초콜릿의 맛을 좋아해요. 허, 잠깐만. 쉐이크 망했어. 맛은 나긴 하는데. 부메랑 춤 배웠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희도 진짜 어려워요. 부메랑의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렵냐면 그 지원이 봤지? 오 그대여 가지 마세요 이거에서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9 몇이냐 총? 1 2 3 4부터 시작하니까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까지 총 그러니까 16 동작을 8박 안에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1억 돌파했다고요? 지성이 형 박수. 1억 돌파.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1억 돌파했을 때저 몰랐거든요. 저희 이게 알림이 안 떠가지고 근데 1억 돌파했네요. 감사합니다. 방학 동안 영화 보게? 인생 영화 추천. 인생 영화를 꼽으면 되게 많죠. 전 일단 되게 다크나이트 시리즈 되게 좋아요. 다크나이트 시리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 거 되게 좋아요. 그럼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님 거 다크나이트 시리즈 정말 재밌고요. 인셉션은 뭐 제가 8번 넘게 본 작품이고 인터스텔라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만약 성인이시라면 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스터즈 그리고 장고 뭔가 되게
고전적인 연출법인데 그게 되게 매력 있어요. 왜냐면 이 분의 그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유머 코드랑 정말 스토리텔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타트랙 시리즈도 되게 재밌어요. 최근에 나온 것도 정말 정말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모든 마블 시리즈도 되게 킬링타임용으로 되게 좋죠. 제일 재밌게 나오고. 태몽이요? 엄마 태몽? 우리 어머니 태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밤하늘에서 보석이었나? 아니면 은하수들이 어머니한테 쏟아지는 꿈을 꿨대요. 진짜로 말했겠다. 와가가가가가 이러면서. 너무 블록버스터 연출인가? 너무 현실적으로 했나? 네, 그렇습니다. 돌잡이 때뭐 잡았냐고요? 돌잡이 때는 기억이 안 나요. 확실히 제가 연필을 잡았다면 공부를 했겠죠? 그런 거 약간 믿는 게 있어가지고. 외동의 장점과 단점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장점도 모르겠고, 단점도 잘 모르겠어요. 외동. 근데,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거는 내가 뭔가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룬이랑 피터를 데려오고 난 다음에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아마. 장단점이랄기, 그렇게, 감히 그렇게 말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름 조금, 약간, 가족에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가족에. 하이, 하이. 허허이! 새로 고침 들어. 가장 좋아하는 머리색이요? 저는 그 베이지 톤의 색깔들을 되게 좋아해요. 잠깐, 1시간 3분이에요. 너무 오래 간다, 이건. 안 되겠어. 나 너무 혼자 신나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워너블 제가 7분 더 채우고 그러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연이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를 해야죠. 고독방에 들어간 적이 있냐고요? 비밀. 비밀이에요, 진짜로. 옐름옐름. 일본의 추억이요. 전 오사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아직도 변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랑 센과 치히로가 투탑인데, 저는 센과 치히로. 근데 그 오사카 도톤부리? 도톤부리? 거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 센과 치히로 같이 보였어요, 뭔가. 여긴 약간 요괴 세상, 여기는 인간 세상, 그리고 다리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가 사진 찍었던 거예요. 뭔가, 일본만의 감성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숙소에서 벌레 나오면 누가 잡나요? 숙소에서 벌레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아마 나온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저도 내가 있었을 때는. 내가 있을 때 나왔으면 안 돼. 난 진짜 나가서 잤을 거야. 아, 새로 고침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컴퓨터 자꾸 뭐 적는 거냐고요? 이게 원어블 여러분들에게 빠르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뭔가 계속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VR 할때 막, 아, 생각한다고 막, 아, 이러다가 말하는데, 근데 내가 못해주는 걸 인터넷은 빨리 말을 해주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빨리 전달이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두리안 해보세요. 성훈이 형이랑. 두리안이요? 이? 좀비 영화 좋아하죠. 좀비 영화는 되게 좋아요. 곧 명작이 다시 개봉한다고는 들었는데, 그 명작 개봉 소식이 아직까지 있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유니버설 트랜스포머 타요. 유니버설 있어요, 여기? 진짜요? 아니에요. 저는 워너브라고 VF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어요. 최고! 유니버설 있었다니. 아쉽구만. 니라 앞으로도 화길 갑시다. 니라 앞으로도 꽃길 걸읍시다. 이 말이겠죠? 고마워요. 같이 걸어요. 근데 뭐 에어팟 이름이요? 저는 그냥 에어팟이에요. 에어팟은 에어팟. 물냉, 비냉. 오늘은 비냉. 게임 방송 해주실, 제가 게임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지훈이한테도 막 재밌겠다 하고 물어보게 됐는데,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시험 기간인 워너블 분들도 있고 한데, 뭔가 브이라이브로 게임을 하면 그 워너블들도 되게 공부하다가 게임 하고 싶을 건데, 뭔가 약 올리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 내가 만약 워너블이었던 나 진짜 약 올랐을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애들? 이러면서. 난 공부 중인데 애들 게임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게임은 아마 연말 때? 연말 때 할게요. 하트 주세요. 자기 직캠 어떤 무대 많이 보냐고요? 그날 직캠을, 그날 무대 끝난 날그 무대의 직캠이 올라오면 그걸 많이 봐요. 맞죠? 고마워요. 맞죠, 제. 하트 따로 연구하냐고요? 아니요, 이게 뭔가 솔직히 그냥 나오면 재미없잖아. 뭔가 그냥, 아,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갑자기 이렇게도 재밌고. 네, 평소에 그런 거좀 많이 해요. 근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썸머워즈요? 썸머워즈 봤죠, 당연하지. 썸머워즈 그거잖아요, 이거 그거 재밌어요. My hands, both hands are fine. Really, 진짜로. 처음 팬싸 할때 어땠냐고요? 진짜 긴장되고 너무 부끄러웠죠. 캡처 타임 한번 가자고요. 이제 맞다, 10분이네요. 마지막 캡처 타임을 하고 워너블, 저는 좀 약간 컨디션 관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브이라이브 이게 도착했다니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워너블 감기 조심하시고, 더우니까 또살안 타게 조심하시고, 시험이신 워너블들은 시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캡처 타임. 아니다. 아, 어떻게 해도 못생겼잖아. 캡처. 됐죠? 고마워요, 여러분. 오야스미를 해달라고요? 하긴 나도 어제 공연 시작하자마자 오야스미라고 했는데. 오야스미. 잘 자요. 아, 예. 오야스미라서 잠을 자라고 했어. 좋은 하루 마무리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이파이브. 고마워요. 진짜 꺼요? 하나, 둘, 셋.